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어? 오늘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잖아. 우리 집에 있는 두 꼬맹이들한테 재미있는 선물 하나 해줄까? 어린이날이니까 내가 작은 편의점을 준비했지. 맛있는 과자들 먹고 재미있는 어린이날 보내. 안녕! 안녕하세요. 애니한 TV의 애니한이에요. 오늘은 어린이날을 맞아 겨울이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지금부터 애니한 TV만의 편의점 장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님 어서 오세요. 네, 어떤 거 먼저 사고 싶으세요? 네, 어떤 거? 이거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 잠깐만요. 이거 가격이 1,500원. 500원. 아, 네, 안녕히 가세요. 자, 다음 손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 ABC 쿠키. ABC 쿠키 사실 우리 집에서 좀 잘 나가는 거라서 조금 비싸요. 알았어요. 싸게 해줄게요. 2,000원. 카드도 긁으실 수 있어요, 여기. 띡. 아, 됐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이거요? 이거는 다이제 미니예요. 네, 이거요? 네, 이거랑 하나 더. 아, 이거 골랐습니다. 손님, 이거 우리 집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거예요. 엄청 비싸요. 5만원. 네, 카드 넣어주세요. 띡. 안녕하세요. 자, 다음 손님. 자, 손님, 이거 원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떠리까지 다 드릴게요. 자, 카드 결제하세요. 카드 결제. 띡. 오늘 장사 끝! 자, 그럼 지금부터 과자 파티를 시작할 건데 그냥 과자를 먹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하게 과자랑 과자를 합쳐서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고 먹어봅시다. 예! 자, 첫 번째는 홍남불로 만드는 엄청 고급 디저트라고 하는데 이 홍남불을 에어프라이기에 넣으면 진짜 맛있대요. 자, 이거를 오. 됐는데 홈런볼을 더 바삭바삭해졌어. 자, 이렇게 던져서 하나, 둘, 셋. 아우. 아. 안돼 크게 벌려줘. 하나, 둘. 아, 태훈아 입 크게 벌려. 자, 집어넣다. 하나, 둘, 셋. 화이! 입을 다물어. 하나, 둘, 셋. 화이! 하나, 둘, 셋, 한! 다음은 초코칩 쿠키 시리얼. 이거를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우유에 말아먹으면 진짜 맛있다는데 그냥 우유에 말아먹는 게 아니라 붙어야 된다고 하네요. 이거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시작! 주먹펀치! 쿵!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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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먹펀치! 쾅! 쿵! 쾅! 쿵!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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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싹 부어주고 우유를 싹 말아주면 아까 그 홍남보를 다라라라 맛있는데? 홍남보를 또 같이 말아먹으니까 훨씬 맛있어. 자, 다음은 나초 콘 치즈. 자, 먼저 스위트콘을 준비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마요네즈를 짜주세요. 쭉. 아하. 쭉. 자, 그 다음에 숟가락으로 비벼주세요. 아, 잘 비빈다. 비비고. 그 다음에 이제 도리토스를. 우와. 그 다음에 요거를 사사사사사사사사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다음은 스트링 치즈를 쫙 이렇게 찢어서 착 놉니다. 쫙. 오, 잘한다. 태빈 잘한다. 오, 좋아. 이렇게 착. 오, 좋아. 여기다 놔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모짜렐라 치즈를. 아, 먹을래. 자,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로 고고고. 자, 완성. 오, 야, 치즈 봐. 나초 콘치즈이기 때문에 와우.
나라라. 아이스크림 디저트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다이제로 만드는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그 다음에 투게더를 쫙 퍼가지고 얘를 다이제 속에다가 자, 아이스크림을 꽉꽉 채운 다음에 다이제를 위에 싹 올려주면 다이제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먹어봐야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때요? 그 다음 빵빠레 아이스크림을 또 얘를 착 착. 엄마 눈 같아. 눈 같지? 엄마 모자 같아. 맞아. 모자. 드디어 칸투 빵빠레 완성. 빵빵? 칸투 빵빵. 오. 자, 다음은 더블 비앙코. 짜잔! 초코와 딸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더블 비앙코 홈런볼! 자, 이제 두 개가 완성됐는데 먹어볼게요. 먼저 초코. 홈런볼. 그런데 이거는 과자를 안 붙이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모양만 예쁘지. 맛은? 그냥 먹는 아이스크림이 낫다. 아하. 마지막 샌드위치는 바로 코코넛과 엑설런트 아이스크림. 엑설런트를 딱 까가지고 그 다음 탁 덮어주면 정말 비주얼적으로 정말 허접한데요. 좀 눌러줘야겠어. 유. 이거는 먹어볼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린이날 겨울이가 준비해준 편의점 간식 M&M 편의점을 함께 해봤는데 어땠어요? 과자 파티 재밌었나요? 어, 어때요? 배불렀어요. 배불렀어요? 자, 그럼 어린이날 화이팅하고 우리 인사할까요? 안녕. 구독, 좋아요, 알림. 구독, 좋아요, 알림. 날씨도 좋고 이제 봄이 왔는데 너무 심심하다. 아, 봄 소풍을 가볼까? 그러려면 도시락이 있어야겠지? 겨울이한테 도와달라고 해야겠다. 겨울아, 겨울아, 네 도움이 필요해. 그래, 무슨 일로 왔는데? 소풍을 가야 되는데 특별한 도시락이 필요하다고. 특별한 도시락? 좋아, 그거라면 문제없어. 자, 여기 삼겹살이야. 좋아하는 삼겹살 많이 먹어. 바로 삼겹살 모양의 젤리? 이거는 되겠다. 고마워. 이거 가져가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걸? 우와, 감자튀김이네. 도시락에 넣으면 아주아주 맛있을 거야. 자, 다음은 물고기를 준비했어. 바로 청어리. 진짜 진짜 맛있을 거야. 우와, 물고기가 다섯 마리나 있네. 정어리잖아. 이거는 디저트 딸기. 가져가. 우와, 딸기네. 자, 서비스를 줘야 할 텐데 뭘 줄까? 자, 여기 테니스 공이야. 고기와는 다르게 매우 맛있다고. 알았어, 이것도 도시락에 꼭 넣을게. 그럼 도시락 잘 싸서 소풍 잘 다녀와. 고마워, 겨울아. 잘 다녀올게. 그럼 지금부터 도시락을 한번 싸봐야겠는데 그러면 먼저 삼겹살부터. 삼겹살이랑 똑같이 생겼다. 삼겹살 대령이요. 짜잔, 감자튀김. 여기다가 오, 맛있겠다. 정어리를 짠. 물고기.
이렇게 흔들면 정어리 초밥! 자, 도시락 완성! 자, 그럼 소풍 가볼까? 뭐야? 갑자기 소나기가 와서 소풍은 못 가잖아. 겨울아, 밖에 비가 와서 소풍을 못 가. 걱정하지 마. 만든 도시락은 여기에서 먹으면 되잖아. 소풍 분위기를 내보자. 그래, 좋은 생각이야. 여기에서 도시락 먹어야지. 자, 그럼 도시락 개봉이요. 잘 먹겠습니다. 뭐부터 먹어볼까? 삼겹살, 감자튀김. 삼겹살로 결정. 돌돌 말아서. 네. 맛있다. 으아, 다 달라붙었어. 두 개나 딱 잡아서. 맛있어, 맛있어. 마지막 삼겹살까지. 감자튀김. 감자튀김이 초콜릿이잖아. 달콤해. 맛있는데? 달콤해. 역시 초콜릿이야.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생선을 먹어볼까? 정어리를 하나 잡아. 이 정어리를 자세히 보니까 꺾어서 먹는 거잖아. 아하. 바로 바로 짜잔. 초콜릿 딱 올려서. 남남남남남남남. 딸기. 딸기에서 꼬리가? 마시멜로우 딸기. 맛있어. 진짜로 똑같이 생긴 테니스공. 레몬 시럽이 들어있어. 테니스공. 테니스공 껌이었다니. 잘 먹었습니다. 아, 그래도 달고 맛있는 걸 먹으니 소풍 갔다 온 기분이 나는 거. 아, 그런데 이빨 썩기 전에 빨리 이 닦으러 가야겠다. 애니한 TV가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